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3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전공의 사직 사태로 환자들 전문 종합병원으로 이게 정상입니다. 전공의들 약 9천 명이 사직을 하니까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불리는 빅5로 대표되는 그큰 병원이 진료, 수술, 이런 걸 줄이니까 환자들이 그 아래 단계, 즉, 전문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 사설은 이게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전공의들이 사직하니까 한국의 왜곡된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고 있다. 그 내용을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지금 이 의료 사태가 얼마나 좀 우스꽝스러운지 하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파행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하지만 이 파행이 역설적으로 상급 종합병원, 그 밑에 있는 중형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의료 전달 체계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서울 빅5 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들은 수술실 가동률을 절반으로 줄이고 중증 응급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환자들은 중형 병원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환자가 자연스럽게 분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의료 전달 체계 모습이다. 이번 사태로 대형 병원들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2021년 기준 상급 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7.8%가 전공의였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무려 46%에 달한다. 상급병원이 비용 절감을 위해 수련생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한 것이다. 그러다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니 입원실 응급실에서 경증 환자를 중형병원 등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평소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절반 안팎이 응급실에 올 필요가 없는 경증 환자라고 한다. 전공의 집단사직이 상급종합병원이 제 역할을 찾게 한 것이다. 요 대목입니다. 전공의 집단사직이 상급종합병원이 제 역할을 찾게 한 것이다. 전공의 집단사직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대형 병원들은 하루빨리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 이번 사태가 끝나더라도 중증 응급 환자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번에 역할을 재발견한 곳이 전문병원을 비롯한 중형병원이다. 중형병원은 평소에도 전문의 위주로 운영하여 전공의들 집단 행동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정상 진료와 수술도 가능하다. 대형 병원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곳도 많아 대형 병원의 공백을 잘 메우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특정 질환이나 진료 과목에 대형 병원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 병원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번 사태로 그동안 빅5 병원에 경증 환자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부는 대형 병원이 중증 환자만 보더라도 경영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고 중형병원은 더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체계가, 하드웨어가 참잘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빅5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상급 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이 9천 명이나 빠져나가니까 이제는 상급 병원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니까 할수 없이 그 아래에 있는 전문 병원과 중형 병원으로 환자들이 간다는 겁니다. 어떤 환자들이 가느냐? 경증 환자들, 상급 종합병원에 올 필요 없는 경증 환자들이 글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걸 읽으면서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 의사가 부족하다. 현재, 그것도 현재 긴급하게 의사가 부족하다는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거죠. 여기 어디에도 의사가 부족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의사 부족 사태는 없습니다.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의사 부족 사태가 있으니까 후다닥 불이야 해놓고
2,000명을 늘리는 식의 이런 대응은 잘못되었다는 게 이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필수 부분에 의사가 모자란다. 필수 부분이라면은 소아과, 흉부외과, 응급실 등등 이 외과 중심으로 이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는 한 이른바 고난도 부분에 의사들이 잘 오지 않는다 하는 이 문제도 의사 수를 늘려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의료 시스템 속에서 보수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시장 논리로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지방의 의사들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이것도 머리를 써가지고 작동 원리를 바꾸면은 지방 의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 늘리는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있는 한국의 어마어마한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한 머리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갖게 합니다. 요건데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시장 논리. 시장 논리라는 것은 저 필수 의료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어려운 일을 하니까 보수를 늘려줘야 되고 그만큼 위험한 일을 하니까 그게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특히 형사 문제가 안 되도록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 빼고는 형사 문제로서 의사를 처벌하는 일은 없도록 민사소송은 별도입니다만 이렇게 몇 갈래 딱 정리를 해주면은 한국의 어마어마한 의료체계가 정상작동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한편 이런 기사가 또 바로 옆에 떠 있습니다. 이게 서로 모순되는 건데 대통령실 의대 정원 1년 유예 대안 아니다. 늦추면 피해 더 막심하다. 대통령실은 13일 의대 정원 정원을 외부 기관 분석에 맡겨 1년 뒤 결정하자는 제안에 대해 1년 늦추는 것의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생각할 대안은 아닌 것 같고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고 했는데 이 말을 한 사람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입니다. 2,000명을 내년부터 정원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그걸 또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개혁 자체를 1년 늦추자는 이야기와 같다. 이 사람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2,000명은 절대로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괴담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 계속 떠돌아다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올린 것은 수백 명 늘리는 걸로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하게 2,000명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수백 명과 2,000명 사이에는 엄청난 논리적 비약이 있습니다. 대통령 입에서 2,000명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무슨 절대적 수치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걸 고수하려다가 보니까 논리 모순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 장상윤 씨의 말도 서로 모순됩니다. 1년 늦추는 것의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다. 즉 1년도 늦추면 안 될 정도로 지금 한국에서는 환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의사 부족 사태로 이런 취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불이 났다는 겁니다. 불이 났다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극장 안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관중들이 막 뛰쳐나오다가 밟힐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이 안 났어요. 불이 안 났다는 게 바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전공의가 빠지고 나서 한국 병원이 제대로 가동을 하고 있다. 제발 윤석열 대통령 이성을 찾아가지고 2,000명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고 계속 끌고 가면은 그게 성공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말을 좋아하는 모양인데 국민을 이기는 의사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 국민이 사실로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을 이기는 의사도 없고 사실을 이기는 정권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